자, 시작합니다. 시작으로 시작을 해야지. 오늘은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2 마지막 날이죠? 아, 마지막 날이 맞을 겁니다. 들어가죠. 저번 시간에 새로운 거 소개했고, 이번엔 79. 드디어 79를 목전해뒀습니다. 경험치 땅 맥스까지 채워놨고요. 자, 빨리 보도록 하죠. 제가 얘기한 마지막. 자, 빨리 올리자. 어딨어? 뭐야? 아. 올리죠.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디지몬 소울 체이서 마지막 날이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정말 길었어요. 79레벨만 보고 접자 했는데, 그치? 나왔다. 궁금하다. 이거 텀이 너무 컸어. 79레벨이랑 그전거 사이가. 보죠. 79레벨에 나오는 이제 경험치. 경험치? 79레벨에, 잠깐만, 79레벨에 뭐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테이머 뭐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카페 들어가 쳐보자. 잠깐만, 79레벨. 잠깐만요. 79레벨에 나오는 게. 전혀 예상 못했거든? 잠깐만요. 이거라는데? 아, 이게 뭐야? 이거라는 게 말이 돼?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빠른 레벨업이 뭔데? 없어. 네, 없대요. 별거 없다고 합니다. 잠깐만, 진짜 없어요. 카페 쳐봐도 없습니다. 뭐죠? 난 당연히 뜰줄 알았어요. 여기 메인에. 이거 받을 때가 아니야. 이거 받아도 이제 의미가 없어.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 진짜 없는 거야? 빠른 레벨은 뭐 어쩌고저쩌고 떠있지 않았어. 잠깐만, 다한 번만 더 찾아보자. 잠깐만.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79를 치면은 레벨 79 이상이신 분 달성 날짜 조합 질문 던전 홍보 79랩 자체가 없는데? 79 댓글이 두 개가 있네. 자, 댓글 보자. 79레벨을 찍은 사람이 저기 그런 게 없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별거 없고, 별거 없대요. 뭐죠? 79레벨까지 빠른 레벨업이라는 이벤트요? 아, 그건 아닙니다. 계속 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면은 이벤트를 누가 알려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찍은 거야? 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노래 바꿔라. 노래라도 바꿔. 아. 자, 여기 있었단 말이야? 누르면, 아, 야, 잠깐만. 있던 게 없어진 거 아닐 거야?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다거나. 어찌됐건 오늘은 디도체 마지막 날이고요. 저게 있건 없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오래오래 플레이했죠. 저도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 했고요. 꾸준히 오래 했어요. 지금 이제 새로 몇 마리 두 마리 나왔다 그랬나요? 예전에 이거 나오고 어젠가 얘가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상 에테몬이죠? 에테몬은 시즌 1에서도 있었던 거고 스토리에서 나오고요. 뭐 있던 거 추가된 거기 때문에 별 관심 없고요. 이제 안 모은 것보다 모은 게더 많아.
다 이 정도 많이 본거 같죠? 컨텐츠도 다 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 있는 컨텐츠 다 봤고요, 모을 만큼 모았고요, 나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만족하시고요. 다른 게임에다 뒤소치하라는 댓글 좀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엔딩 봐야 될거 같네요. 엔딩이란다. 오늘 완결 내야 될거 같네요. 되게 꾸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도 많았고 업데이트도 많았어요. 시즌 1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제가 끝물에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도 안 되게 활발한. 79렙이라는 팝업이 없다고요? 뭔 소리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봤고요.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오파님은 얘 좀 하향해주세요, 님들, 제작자님들. 너무 셉니다. 내가 블랙오그레이몬한테 몰빵을 넣었거든요? 이건 일단 제쳐두고, 이것도 제쳐두지 않아도 이제. 너가 제일 이겨야 돼. 너는 에이스라고. 웃기지 마. 마지막에 오파니몬이 메인일 순 없어. 난 블랙오그레이몬이 1위에 있을 거야. 자, 봐봐요. 말이 안 돼. 내가 얘한테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얘가 투자를 지금 다 받아갔거든요? 가장 많은 조각의 각성에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무기 각성도 안 돼 있지. 아, 진급도 하나 밀렸는데. 얘는 별 7개고. 너무 셉니다. 말이 안 돼요, 얘는. 데미지도 너무 넘사벽이야. 보조 개인 주제. 아, 얘 너무 세니까 너프 좀 해주시고요. 자, 접는 마당에 너프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 우선 조회수도 이제 100분의 1 가까이 내려갔고요. 사실상 이제 조회수가 빠진다는 게 님들이 처음에 이게 시즌2를 안 했으니까 해보라고 하고 이것저것 보는 데에서 이제 질림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이제 점점 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다 컨텐츠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컨텐츠 다 봤어요. 이 정도 봤으면 많이 본 거죠. 79렙이면은 원래 만렙이 79렙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84레벨로 올라간 걸로 압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한 걸로 알고 그런 걸 칩시다. 자, 혹시 길드 마무리 지어야죠. 우리 길드 볼까요? 12위네. 저번에 10인가 9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 접속 안 한 사람들을 한 번쯤 밀었는데 거의 뭐 한 달 접속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떨어졌죠, 다시.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아, 꽉 찰 줄 몰랐어요. 몇 명 안 찰 줄 알았거든요. 몇 명 안 차고 약간 이제 고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보다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길드 들어온다 그러고 안 들어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내가 결국, 야, 근데 오래 하긴 했다. 아, 많이 오래 했고요. 자, 길드는 이제 접을 거니까 2위인 로널드 레이건님한테 넘겨주죠. 레벨도 높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전직을 해야 되나? 승진을 해야 되나? 전직이 뭐야? 아, 그래? 길드장 하세요. 이제, 아, 길드장이 위에 있는 거구나. 우리 로널드 레이건님이 길드장이 됐고요. 로널드 레이건님이, 이거 바꾸고 갈걸 그랬네. 이거 다이아 써서 바꿔야 되는데. 뭐 알아서 뭐 미국 같은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제 길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동안 많은 열심히 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발 뺄 거고요. 자, 아주 뭐 볼 거 있나? 사실상 마지막인데 이렇게, 아니 나는 당연히 79레벨 컨텐츠 나오면 그거 보고 끌라 그랬지. 이렇게 나올지 몰라. 진화로 시키자. 진화 안 한 애들 누구 있어? 너랑 80개 있으면 되네. 이거 이 정도인가? 아, 돈이 없다야. 아, 돈이 없어. 아, 잠깐만요. 이게 초기화가 있거든요, 이 게임에. 야, 어딨냐? 돈 누가 죽여주지? 스킬 부활석. 그래, 스킬 부활을 하자. 아, 참 이거 귀찮구만.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쉽게. 그냥 빨리빨리 넘겨.
사실상 길드를 만들긴 했는데 딱히 뭘 한 건 없어요. 저도 뭐 꾸준히 접속하긴 했지만 하루에 한 30-40분씩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몰랐습니다. 놀랐어요. 약간 찝찝하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적당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 언제 올라가냐?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 이거 이것만 돌면 된다. 그래, 이것만 돌면 딱이다. 야, 이거 그래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화수가 이제 적긴 해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 화수 올라간 거기 때문에 빨리 다 잡아버리고 결국 오메가몬은 아직도 안 나왔네요. 지금 기준으로 그냥 오메가몬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게임에 아예 안 나왔어요. 나 오메가몬 알포몬 같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즌1에 있었으니까. 시즌1에는 오메가몬이랑 알포몬 밖에 없었죠. 황제드라몬 이런 거랑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지 꽤 된 게임인데도 아직 다 안 풀려 있어요. 빨리 제거를 하고 스킬 초기화를 합시다. 그래도 우리 메인 멤버들은 초기화하면 안 되지. 아무리 오파니몬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도 야, 너가 해라. 어디 뭘로 초기화하더라? 환생이었나? 환생해서 디지몬 복원, 스킬 복원을 하려면은 저기 필요하죠. 환생, 장비, 스킬 복원. 뭐야? 아, 이거 하면 돈 더 들어오네. 어, 이거 하자. 된 거야? 아, 됐죠. 아, 돈 많이 생겼네. 자, 이제 봅시다. 일단 너를 이제 진화를 시키고.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가? 4천씩 올라가? 진화하자. 야, 내가 너를 아직도 못 보다니. 금방 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또 투기장 포인트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레나 포인트가 안 올라가고 다른 건 쉽게 올라가는데. 생긴 것 좀 봐. 디자인 뭐냐? 헐, 두 마리 디자인 시키고 마무리 짓죠. 썸네일로 쓸만한 게 없다. 그냥 메인 화면 써야겠다. 이거 디지몬 진화를 안 찍은 게 진화하면이 신1보다 구려요. 너무 작아. 좀 더 커야지. 한 이 정도 나와야지. 이 정도 나오고 이제 옆에다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상한 거 던지네요. 아, 너야 다음은. 28개? 진급하고. 아, 잠깐 혹시 가르면 되냐? 가르면 안 되네. 아, 승급만 해. 100개나 남았어. 자, 진화시키죠. 야, 얘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시즌1 때 만든 적이 없지. 가능하면 시즌1 때 만든 거 없는 거 위주로 해서 그런지. 아, 물론 아직 안 나온 것들 오메가몬 같은 거는 내가 못 만들었지만 시즌1 때 안 만들었고. 아, 맞아. 시즌1 때 오메가몬 만들기 직전에 시즌 내가 접었지. 왜 접었지 그때? 어찌됐건 그때 접었었고. 오메가몬은 볼일 없을 것 같네요. 저 오메가몬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졸렬하게 합체를 합니까? 혼자 힘으로 세져야지. 자, 진화하자. 이게 다야? 아, 너무 구려 진화하는 게. 아, 시즌 2 됐으면 진화하는 거 좀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하는 건 불만이네요. 뭐 진화가 세상에 의미가 없긴 하죠. 이 게임이 뭐 진화 개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 승급한 상태에서 승급만 해놓은 시점에서 이미 스킬 같은 거 찍으니까 진화를 함으로 인해 이득 보는 건 진화 개보 정도? 개보를 통한 능력치 상승.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멤버가 됐고요. 솔직히 시즌1에 비하면 많이 조촐하네요. 시즌1 때는 좀 화려하게 생긴 애들이 많았는데
아, 원을 더 많이 했나보다. 원이 레벨이 더 높았지? 훨씬. 80몇 아니었나? 어쨌든 뭐전 여기 정도로 하고. 아, 그냥, 디지몬 솔체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제 내려놓도록 하죠. 아, 재밌었고요. 지소체는 하라는 댓글 있어도 안 합니다. 완결 났기 때문에. 저는 완결난 게임은 안 돌아보기 때문에. 자,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는 게임이에요.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이 게임을 하는 거는 뭐 님들 마음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게 아니죠. 여러분들 좋으실 대로 하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좋아했어요. 진짜 안본거 없어?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본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본게 있어도 여러분들 직접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